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정말 간만에 철근 하차하러 왔어요. 대부분 작은 현장의 경우 철근을 그냥 쏟아버리고 가거든요. 지금 큰 현장에는 상전은 지게차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떴다방 같은 경우 철근 하차할 일이 별로 없네요. 감각 잊어먹을만 하면 한 번씩 철근 하차하고 해요. 일단 뭐 철근도 뭐 센터 잘 잡고 바닥 좋으면은 일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이런 거는 뭐 그냥 발에 걸리는 대로 들고 나오면 됩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철근 떴던 게 언제더라? 벌써 몇 달은 된 것 같으네요. 철근은 좀 미끄러워요. 같은 쇠잖아요. 같은 쇠라서 좀 미끄럽고 또 유연성이 있어갖고 약간 둥글게 처진답니다. 가는 철근일수록 더 많이 처지겠죠. 그래서 가는 철근일 경우는 이 3단 지게차가 훨씬 유리합니다. 많이 처지더라도 많이 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높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위에 전선이 있나 없나도 중요하죠. 가만 생각해보니 작년엔가 철근 3다발 들고 앞으로 한번 쏟은 적이 있었어요. 무게에 못 이겼던 거죠. 그때 한번 시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철근 내리다가. 그러니 아무리 땅이 좋고 평지라고 하더라도 한두 다발씩만 뜨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철근은 너무 휙휙 돌리게 되면은 철근이 돌아가면서 발에서 이탈이 돼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철근 작업할 때는 사람들이 근처에 있으면 안 되겠죠. 물론 지게빨이에서 돌아가는 거는 철근뿐이 아니라 장빔이나 긴 파이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긴 물건을 들었을 때는 휙휙 잡아 돌려서는 안 돼요. 지게차를 회전할 때도 아주 그냥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요. 두 다발 정도는 발끝으로 들어도 크게 무리가 없죠. 그러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밀어 넣습니다. 이 지게차라는 거는 성격도 차분해야 되고 행동도 차분해야 될 것 같아요. 급하게 하다가는 사고가 나기 쉬운 게 지게차잖아요. 조금 더 빨리 하겠다고 방방거려봤자 뭐 기름값만 더 들고 사고나 나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저 아무리 뒤에 급한 일이 버티고 있다 그래도 현 상황에서는 차분하게 일을 해야 되죠. 저도 사실은 성질이 좀 급했었는데 이 지게차 작업할 때만큼은 또 그 성질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일할 때만큼 그냥 차분하게 합니다. 절대로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게 이 머릿속에 박혀서 그런지 몰라도 지게차 작업할 때만큼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지게차 작업이라는 게 말입니다. 물건만 다르고 현장만 다르지 결론은 똑같아요. 하는 거는
수평 잡아서 센터 잡아서 물건 떠갖고 안 떨어뜨리고 다른 곳에 안 부딪히고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는 거. 상차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차할 때도 마찬가지고 바로 그거예요. 원하는 곳에 갖다 놓는 거.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이 똑같은 일의 반복이죠. 다람쥐 쳇바퀴처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지게차는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뭐 못하는 거라도 조금 하다 보면 적응이 돼서 잘하게 되는 거고, 많이 다루는 물건은 또더잘 다룰 수가 있는 거고, 그거죠, 뭐. 살다 살다 처음 보는 물건이 앞에 있다 그래도 똑같아요. 수평 보고 센터 잡는 거는요. 얼마나 그 제품에 익숙해졌냐의 문제지, 뭐 기술적인 거야, 뭐 스스로 터득하는 겁니다. 이제 봄이 되고 날씨도 따뜻해졌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일이 풀리진 않고 있어요. 막 정신없이 아침부터 그냥 냇싸 달리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네요. 일한번 갔다 오면 한참 쉬었다가 또일 가고, 또 이렇게 몇번 갔다 오면 하루 지나고, 하여튼 전체적인 매출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게차 같은 경우가 이 경기 지표에 있어서 최선두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게차는 그 건설 현장이나 또는 그 유통 창고 같은 데서 지게차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많이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좀더 우리 지게차가 바빠져 갖고 경기가 확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게차가 바쁘다는 거는 곧 화물차도 바쁘다는 거잖아요. 작년 가을에는 정말 바빴어요. 진짜 밥 먹을 시간도 없어갖고 점심을 막 서너시 돼서 먹고 막 이랬으니까요. 철근 내리다 말고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경기야 뭐 때가 되면 좋아지겠죠? 오늘은 그냥 오늘 앞에 닥친 일이나 열심히 안전하게 잘 하면 됩니다. 지금 이 현장 정도의 조건이면은 상당히 좋은 조건이죠. 지게차 일하기는 되게 좋아요. 일단 공간도 넓고 바닥도 평평하고 지게차 빠지는 데도 없고 현재까지는요. 이제 며칠 후에 여기 몹쓸 들어와서 작업하고 그러면 또 복잡해질 겁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곳은 지게차를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철근 내리고 그다음에 유로폼이랑 파이프 한번 내리고, 그리고 공구리 치고 나면은 이제 빔 내리고, 빔 제작해 놓고 나면 조립식 판넬 내리고, 그리고 뭐 벽돌이나 타일 조금 내리고 나면은 이 현장은 끝이죠. 이런 식으로 조립식 창고 건물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지게차 쓸 일이 없어요. 나중에 창고에 입주하는 회사가 지게차나 많이 써주는 그런 곳이면 아주 좋겠죠.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만 써줘도 꾸준히 써주면은 뭐 괜찮은 거래처겠죠. 이런 창고가 자꾸자꾸 늘어나면 뭐 저야 좋습니다. 철근 내리는 것도 매답을 안 되니까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죠? 몇 번만 내리면 다 내리니까 뭐 이런 점은 간단한 꿀짐이죠. 철근 내릴 때한 가지 명심할 거는 눈 오는 날이나 또는 비 오는 날이 지게발이 젖어 있을 때는 특히 조심해야 돼요. 평상시 때는 괜찮은 것도 이게 젖어 있으면은 그냥 미끄러집니다. 비 오는 날 작업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앞으로 날씨가 풀리면서 이제 봄비도 자주 내릴 테고, 봄비 지나면 또 장마철이 돼서 비가 더
많이 내릴 텐데요. 비올 때는 어쨌든 자지하차할 때나 상차할 때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땅이 그렇게 질지도 않고 많이 건조해져 있어갖고 지게차 작업도 할 만합니다. 봄철 최고의 복병은 빠지는 땅이었는데 이제는 많이 건조해졌어요. 근데 어제 내린 비로 다시 또 땅이 많이 젖어 있겠죠? 오늘 그 철근 하차 영상은 아주 간단한 거죠. 이제 마지막 철근 하차하러 갑니다. 철근이 이런 식으로 실린 것도 있고, 간혹 가다 철근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대각선으로 실린 게 있어요. 그게 그렇게 실려오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이거보다는. 철근이 대각선으로 실렸을 때는 한 발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 뜨는 게 제일 마음 편해요. 빨리 한다고 두 개씩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나씩 천천히 하세요. 근데 사실 빔이나 철근 같은 장재물 같은 경우는 그냥 7톤이나 5톤짜리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겁니다. 요즘은 근데 뭐 4.5톤이 뭐 워낙 많이 보급돼 있어갖고 4.5톤 갖고 뭐 못하는 일이 없죠. 근데 장재물의 경우 4.5톤에는 좀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런 철근 같은 경우 이렇게 간단히 왔을 때는 4.5톤이고 뭐고 막 해버리면 되는데 지금 양이 많다거나 지형이 좀안 좋으면은 5톤이나 7톤짜리를 불러주세요. 그게 서로 간에 좋은 거예요. 5톤 이상부터는 지게차가 커지기 때문에 훨씬 그 장재물을 들었을 때 안전성이 있거든요. 오늘 오랜만에 철근 한차 내렸네요. 다음 철근은 또 언제나 내리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